포인트 16번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디자인 자체가 웹브라우저하고 많은 관계가 있고, 또 웹디자인으로 작성된 홈페이지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종류로는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최초의 GUI 기반의 웹브라우저입니다. 또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발한 웹브라우저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였습니다. 핫자바가 있는데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개발한 자바 언어 기반의 웹브라우저입니다. 오페라는 오페라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오페라는 오페라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사파리는 애플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파이어폭스는 모질라 재단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의 웹브라우저입니다. 구글 크롬은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의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의 종류에 대해서는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웹서버 등을 섞어 놓고 이 중에서 웹브라우저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 등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웹브라우저의 기능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웹페이지를 열고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HTML의 소스를 볼수 있고요. 최근 방문한 URL 주소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 쿠키를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별로 인터넷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보안 수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이나 뉴스그룹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들을 호출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기능 설정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나의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파일 메뉴에서는 웹페이지를 저장하고 인쇄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또 HTML을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또 페이지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서는 HTML 소스를 보고 새로 고침 기능이 있습니다. 즐겨찾기는 자주 방문하는 URL을 저장해 둔 것으로서 즐겨찾기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도구 메뉴에 인터넷 옵션 메뉴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 탭에서는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를 추가하고 글꼴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안 탭에서는 보안 수준을 설정해서 보안 수준에 따라서 웹페이지를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 탭에서는 인터넷 내용을 관리하는데요. 폭력이나 음란 사이트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인증서, 게시자, 자동 완성 기능이 내용 탭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탭에서는 쿠키를 차단하거나 팝업을 차단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오류 메시지입니다. 403 오류는 접근이 금지된 파일을 요청해서 허가해 줄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료는 존재하지만 관리자가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일 경우에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404 오류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요청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웹페이지가 웹서버에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URL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0 오류는 내부 서버 오류입니다. URL의 잘못된 명시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URL의 맞춤법이나 구두점, 대소문자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간혹은 연결하려는 웹 서버가 다운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503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에 응답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 경우는 다른 시간대에 다시 시도해 봄으로써 접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 한글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글 코드와 인코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코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 완성형 코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표준 한글 코드입니다. 이것은 한글에 2350자를 표시할 수 있고 특별한 형태의 한글은 표시하지 못합니다. 또한 유니코드 방식으로 한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니코드 방식은 세계 각국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하는 코드 규약입니다. 유니코드는 인코딩 방식이 있는데요. UTF-8, UTF-16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닉스용 한글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EUCKR이라고 불리는데요. Extended Unix Code Korea라고 합니다. 한글 문자 세트 중에서 굴림체를 지원하는 코드 방식입니다. 이것은 한글 완성형 코드를 토대로 해서 제정된 것으로 8비트 전송을 지원하는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웹페이지의 한글 깨짐 현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한글이 깨져 보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한글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로 완성형 한글 파일명이 포함된 URL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완성형 한글 파일명이 포함된 URL의 경우에 옵션에서 URL을 항상 UTF-8 인코딩으로 보내는 것이 체크되어 있으면 한글이 깨져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구 인터넷 옵션 메뉴에서 고급 탭으로 들어간 후 URL을 항상 UTF-8로 보냄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풀어서 비활성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UTF-8은 유니코드 인코딩 방법으로서 유니코드를 8비트 문자로 변환하는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품으로써 URL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코딩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 메뉴의 인코딩 메뉴를 통해서 한국어를 선택하거나 자동 선택을 통해서 한글 파일의 깨짐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사이트에서만 글꼴이 깨지는 경우에는 글꼴에서 대체할 글꼴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적인 글꼴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페이지의 HTML 소스에 한글 코드를 선언하는 메타 태그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메타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한글 문서의 코드를 EUCKR 등으로 설정함으로써 한글 문제가 깨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어벽과 프록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벽과 프록시는 웹브라우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어떠한 사이트를 접속하도록 명령을 내릴 경우에 컴퓨터 안에 있는 방어벽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어벽은 일종의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네트워크를 지날 수 있는 것들을 지정하고 네트워크를 지날 수 없는 데이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웹브라우저가 다른 사이트로 접근할 때 그 사이트가 방어벽에서 막혀있는 사이트라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벽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방어벽은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조직의 내부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서 내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게 되고요. 또한 모든 신호를 판독하여 특정 데이터 패킷만을 통과시키거나 차단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록시라는 것은 랜과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방어벽과 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은 내용이 중간에 경우한 프록시 서버라는 곳에 받아두게 되고 그 받아두었던 내용을 다시 읽어드림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록시는 데이터의 임시 저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포인트 16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